제가 몽골을 갔다 왔더니 한국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우리나라 너무 복받은 곳에 우리 태어난 것 같아요. 추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춥냐 이랬더니 땅속 2.5m까지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네. 어그부츠 아시죠? 어그부츠 안에 스타킹, 두꺼운 스타킹 신고, 양말을 신고, 털 어그부츠를 신었는데, 차로 가면 1시간 거리, 걸으면 20분이에요. 그만큼 길이 밀려요. 그 20분을 걸으려면 5분쯤 걸으면 발가락이 얼으라 그래. 예, 네, 여러분들 춥다 하면 안 돼요. 우리 딱 태어나 보니까 이 아름다운 금수광산 코리아에 태어난 걸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가보면 그냥 여름, 겨울, 가을, 봄 이런 때도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예. 밑에 무사라 사막이라. 예.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 수원 쪽이 주축이 되어서 100만 그루,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환경부터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예, 그동안에 쭉 온라인으로 미팅하고 줌 미팅에 꾸준히 참석한 파트너들과 9월 22일 날 오픈하고 12월 3일 오픈식 할 때 저의 좌우 라인에서 국장이 다 나왔어요. 대단하죠? 네. 근데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렵다. 잘 안 되네요. 인맥이 없네. 그거 엄살이에요. 엄살. 엄살. 네.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오토 판매사를 바로 도전해요. 네. 바로 오토 판매사를 도전해요. 네. 팀장 유지를 해요. 네. 9월 22일 오픈했으니까 9월 2차는 한려가가 없었죠. 10월 1차, 10월 2차 두 마감, 세 마감째, 네 마감째 그렇게 마감 네 번쯤 지났는데 오토 팀장을 유지해요. 오토 판매사를 유지해요. 판매사가 세일즈마스터를 유지해요. 우리 너무 엄살인 거 아니에요? 네. 나 지금 엄살 부렸어. 뭐라 그러지? 그거. 예. 자기 생각 좀 하셔야 돼. 예. 저는 이렇게 몽골을 가서도 그렇지만 해외 나가 보면요. 해외 멤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애터미인들이 어딜까요? 코리아, 코리아. 대답은 잘 하신다니까. 한국. 한국은 그냥 끌려와서도 회원가입하고 오늘부터 수당 받을 수 있잖아요. B2B를 내야 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자가 아니면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빙고를 맞아도 못 받아요. 그 사업자 내는데 그냥 얼마나 변두리에 사막에 사는 게르 같은 곳에 사는 분들도 많은데 가서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계좌 개설 다시 하고 사업자 내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구청 이런 데 세무 신고하고 예, 이렇게 내 기업을 창업하듯이 해서 B2B를 내야 수당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얼마나 부럽겠어요. 더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내가 동남아에 계신 파트너들도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내가 학창시절에도 한국어를 전공했더라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았더라면 창업주 위대하신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 한국 스폰서들의 강의를 한국말로 바로 내가 알아들었을 텐데 이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듣나요? 회장님 말씀 잘 알아들으시나요? 한국말? 아니에요. 제가 애터미를 로얄마타 로얄클럽 오고 느낀 거는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 어떻게 듣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네. 나에게 맞는 것만 들어요. 나에게 안 맞으면 눈 질끈 감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강의 하면 안 돼. 판매사 뭐, 그까짓 거 뭐, 소비자 다다다다 해가지고 판매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판매사를 오토 하자고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 회장님이 뭐라 하셨죠? 내년에 사자 성어. 아시는 분. 네. 예, 전구동보. 회장님은 환구동보하고 두 개를 어떤 걸 할까 염려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로얄클럽 조차 모임 때 그러시더라고. 환구동보, 예. 환, 우리 환태평양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환, 하면 영어로 에리어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예, 내 마운다리. 예, 마운다리가 어느 나라 말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렇게 전 세계를, 신제품이 나와도, 이번 석세스 때 다 들으셨죠? 예, 전 세계를 동보, 한 발자국으로 가겠다. 같이 가겠다. 그거는 한국 매출이 10%, 해외 매출이 90%가 될 거를 지금 시작을,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춥다 하지 마시고요. 추우시면 저 호주, 뉴질랜드 가면 여름이에요, 여름. 네. 거기 가서 사업하시면 되잖아. 예. 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애터미 들어보세요. 애터미 해보세요. 이런 시대가 아닐 거예요. 애터미를 미리 알아보고 와서 하겠다. 예, 네, 하겠다.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애터미 안에서 자율학습 프로그램, 비즈니스 스쿨, ABR 코스를 파트너들이 자율학습 할 수 있도록 같이 듣기. 내가 먼저 몸에 익히기.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에서 특히 오토 판매사가 스폰서의 도움 없이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좌우가 보름 동안 250만 포인트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 정도를 만들어 놓는 일까지 내가 할 일의 90%. 그 정도를 만들어 놔야 돼. 어? 어떻게 판매사를 맞췄는데 스폰서가 안 내려줘? 그 바보들이에요. 스폰서 내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론 스폰서도 나의 매출이니까 바로 위에서 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함께 직간접 매출로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나의 좌우가 완전히 자동으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보름에 그 정도 뜨도록은 내가 만들어 놓기. 그까지가 정말 1차적인 나의 할 일이거든요. 할 일인데 그걸 기간을 단축하셔야 돼요. 그냥 운 좋게 또는 운 나쁘게 내 라인에 등록된 그들이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6개월, 7개월 만에 가버리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비즈니스를 복제하겠어요. 그런데 스폰서가 2년, 3년이 돼도 오토가 안 돼. 그 파트너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힘들어하면서 애터미가 늦게 돈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습득하게 돼요. 습득. 그래서 이 습이라는 거는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와 파트너가 복제의 원리로 이 습이라는 게 굉장히 습관, 예, 습관 들이기. 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원주 형제 라인들은 그냥 원주에서도 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송파에서도 너무 멀어요, 여기가. 예. 멀어요. 예. 습관이에요, 습관. 내 마음의 습관?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 와서 듣는 거는 뭐다? 내 마음 근육을 키우는 일이에요. 오늘 방 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은 마음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면 회장님 전구 동보는 전 세계를 지구촌을 시줄 날줄로 전 세계를 묶어버리겠다. 어떻게? 애텀이라는 하나로 묶어버리겠다. 그 안에 우리 탑그룹이 있죠. 나의 그룹이 있죠. 애터미 안에서 우리 탑그룹이 1등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셔야 돼요. 이번 석세스에도 1등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네.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린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모든 혜택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아유, 나 하나 안 가면 어때? 아유, 유튜브로 들으면 어때? 아유, 다음에 들으면 되지. 우리 스폰서 누구누구 강의하는 거, 아니, 난 맨날 들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이 전체적인 거를 내가 갖다 쓸 게 없어요.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습관은 전생 것도 가져온대요. 다음 생도 가져간대요. 무섭지 않아요? 예. 어떤 애기가요? 3살, 4살짜리가 사라장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그 사람 지금 막 완전 30살, 31살 이제는 성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애기 때부터 막 바이올린 잡자마자 너무 잘해버렸어. 근데 그거는요, 그냥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전생부터 악기를 다룬 사람이다. 예. 네. 저는 그 말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말을 인정해요. 했던 습관이 여기 와서도 쉽게 된, 같이 바이올린을 1년 배웠는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습관은, 정말 끝까지 갖고 간다. 이 습관을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애터미를 시작해서 초기 3개월, 6개월, 초기 1년, 이후 3년, 이때까지 완전히 나의 마음 근육, 몸 근육, 나의 머리 근육,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내가 세팅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날개를 달겠죠.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와도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 왜 이렇게 안 돼요? 판매사 가라니까, 팀장 도전하라니까, 나 200을 해야 되나, 300을 해야 되나, 예. 네. 아이고, 카드가 한도가 없네. 그 사람은 지금 애터미를,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나의 좌우가, 나의 좌라인, 우라인, 좌우가, 모든 시스템에, 스폰서 미팅에, 그냥 같이 오는 파트너 만들기, 다음에는 이분의 파트너 만들기, 만들어주기, 만들기, 꾸준히 하면서 다 제품 애용. 소비자는 필요한 것만 쓰지만 다른 브랜드에 썼던 거를 왜 우리 걸로 써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기. 계속 알려주기. 같이 가서 애터미 두유에, 아자몰에 있는 상하목장 우유에, 저는 우유 두유를 먹을 줄 몰랐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키가 안 크나 봐. 근데요, 애터미 단백질 나오고부터는 두유를 막 말아 먹으니까 꿀맛인 거예요. 단백질 앤드 두유 한 사발 앤드 견과 파인자임 하나, 유산균 하나, 비타민C 하나 넣고 먹으니까요. 세상에, 밖에 가서 10만 원짜리 한정식보다 더 맛있더라. 진짜. 그런 거 가서 여러분들 가서 막 타서 먹으세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면 시간 많이 걸리죠. 여자분들은 특히 그죠. 가서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저녁 시간이다, 점심 시간이다 하면 가서 그 미용실에 몇 명 있다. 5인분 두유 5개, 단백질 5개 다 챙겨가서 내 먹으려고 타다가 보면 관심을 가져요. 나눠 먹는 거 한 잔 드릴까요? 한 잔 먹고 한 잔 드릴까요? 5명에게 전달 이야기하는 거. 그러고 나서 맛있게 먹으면 열정적으로 말하는 거. 단백질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말하는 거. 예. 네. 진짜요. 단백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냥 나이점 먹으면, 나이점, 우리 동창들도요, 다리야, 허리야 하는 동창들 많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관절이 어째서 가서 막 관절 뼈주사를 맞더라고. 미쳤냐, 내가 막 뭐라 했는데, 근육이 빠지니까 이 뼈가 설 자리가 없어서 흔들거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제가 이렇게 뵈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하루에 두세 번을 단백질 드셔야 돼요. 그럼 근육이 다 튼튼해져요. 백살에도 다리 만지면 단단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단백질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단백질 주문한다면. 그런 재미있게 소비자들을 늘려가면서 그중에서 눈 반짝거리고 꿈이 크고 돈 벌고 싶은 사람 미팅과 행사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기. 안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노를 할 때는 노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노. 다시 한번 설명해. 제발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줘. 이 말이거든요.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라는데 자꾸 딴 말 하는 거예요. 왜? 고객의 언어를 써야 돼요. 고객의 언어. 이 부자 센터에서 왜 이렇게 마카펜이 안 나와. 고객의 언어를 써야 돼요. 고객의 언어. 내 말을 하고 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오늘 얘한테 30만 포인트 빼야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줘야 돼요. 한국말 다 못 알아듣는다 했죠, 제가. 난 놀랐어요. 애터미 하면서 느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다 못 알아듣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해외 가면요, 너무 재밌는 게 서로 다 못 알아듣죠, 어차피.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통역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 가서 통역도 있고 뭐 손짓 발짓 또는 영어로 또는 막 이렇게 좀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요, 통해요.
통해요. 너무 고마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에 갔을 때 말도 안 통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예. 배워가지고 공항에 이제 공항으로 우리를 차를 태워다 주는데 공항이 다 돼 가는데 스폰서 목을 탁 안고요. 한국말로. 가지마. 같이 살아. 무슨 말이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다 통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통한다니까. 미치겠어. 미치겠어. 성질 나빠진다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도 해외로 나가세요. 해외도. 그러면 한국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이 통해요. 진짜로 통해요. 마음이 통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 예, 가지마 같이 살아 끝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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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그 말하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 눈높이에 맞는 고객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좌우를 쭉 만들어가면서 쭉 만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번에 5만 포인트를 썼어요. 1일부터 15일까지 5만 포인트를 썼어요. 뭘 썼나? 이 비즈니스는요. 후속 게임이에요. 후속을 할 때 첫째 내가 후속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비전이 돼야 돼. 내가 세일즈 마스터든 에이전트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라도 더 그분에게 비전이 돼야 돼요. 나는 아직 돈이 안 돼서 통장을 못 가요. 통장 안 까도 돼요. 네, 통장 안 까도 돼요. 까면 더 좋죠. 통장을 열면 더 좋죠. 야, 나 100만 원 됐어. 네. 제 친동생이 학교에 있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의 수입을 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언니의 수입. 니니까 되지. 니니까 되지. 그게 딱 몇십 년 이 학교에 있었던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이 내가 굳어버린 거예요. 내가 굳었다. 찜질방 좀 자주 가라 그랬어요. 풀어라 풀어라. 이걸 풀어라. 뇌를 좀 풀어라. 나사가 필요하면 뭐 세미나에 와야 된다. 아유 누룽지를 맛있어서 누룽지를 들고 예전에 누룽지를 들고 선생님들한테 누룽지를 나눠줬더니 안 사더라.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언니의 수입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불가능하다. 월급쟁이 시각으로 보니까. 돈을 버는 이 필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걸 빨리 이해시켜야 돼. 예전처럼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 받고 장사하면 오늘 100만 원 팔면 30만 원 남고 이 시대 돈을 버는 머니 게임이 필드 자체가 완전히 지각 변동을 해버렸다. 그래서 돈의 단위가 달라져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는다. 이 얘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쓴 이 고객이 뭘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랬는지 아, 이 사람 유산균만 먹었구나. 해모임 같이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아, 배가 좀 나왔네요. 파인자인 같이 드시면 더 좋고요. 비타민C는 우리 인체에서 5천년 전에는요. 그거 몸 안에서 합성이 됐대요. 비타민C가. 동물들은 합성이 돼요. 인간은 합성이 안 된대. 왜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고 꼭 먹어줘야 돼. 근데 단백질 먹고 튼튼해졌는데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 콜라겐. 또 비타민C가 연골의 합성에 관여해. 이런 얘기를 아줌마들한테 하면 그래 줘봐 이렇게. 그래서 이 PV를 5만 쓰는 사람을 10만 쓰게 20만 쓰게 1일 30만 쓰게 이렇게 쭉 가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구독 경제의 시대가 돼요. 나 있잖아 내 카드 그거 네가 갖고 있지. 거기서 매달 내가 필요한 해모임 우리 식구들 두 박스 유산균 한 박스 이렇게 해서 매달 계산하니까 한 40만 원 정도 되네. 이건 매달 15일까지 매달 보내주고 그 카드로 결제해줘. 이렇게 간다. 예. 이미 구독 경제는 시작됐어요. 예. 이거를 하셔야 돼요. 안 사요. 그 사람. 내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맨날 그때 그 아줌마로, 그때 그 아저씨로 가니까 매출이 안 올라. 뭐라도 좀 달라야 돼. 제가 고향 부산이거든요. 서울에 살은 지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조금, 한 2년 작네요. 그런데, 28년 7개월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의 동창들이 만나면요. 질투를 해요. 우리 부산말로
여러분들 잠 깨라고. 이 인간이 천연 기념물이야. 나를 때려요. 왜? 네 얼굴에 손 댔잖아. 막 이렇게 해요. 네, 얼굴 손 댔대. 앱솔루트 얘기하면 샤넬 쓴대.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훨씬 더 친구들보다 피부가 더 원래 좀 희긴 희었어요. 근데 제가 건조했어요. 비싼 거 써도 건성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얼굴이 브라이트닝 되고 촉촉해지니까 그거 쓰나 이러면서 또 쓰기 시작하고 예, 내가 그들에게 작은 네 따로 하고 싶다? 네가 먹는 거 먹고 싶다? 네가 먹는 거 바르고 싶다? 네가 바르는 거 바르고 싶다? 그래? 네 헤어스타일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 이렇게 한 가지라도 비전이 돼야 그들이 나를 따라온단 말이야.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은 내가 그들보다 레벨이 밑에 떨어져가지고 가서 막 레벨업 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한테 말하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매일매일 내가 왜 집에 이렇게 전신 거울 있죠? 탁 보고 좀 멋지게, 예, 멋지게 내 있는 옷 중에서 최고 괜찮은 거 오늘 탁 입고 나가고 앞으로 살 때는 딱 필요할 때 그때 딱 맞는 거 하나씩 사고 우리 아자몰에 제가 얼마 전에 아자몰 나오기 전에 코로나 전에 갔던 강남에 옷 브랜드에 가서 옷을 하나 살라고 이렇게 돌아봤어요. 원피스를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본사 강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살라고 보니까 저 시계 맞죠? 몇 시? 예. 살라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날따라 또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가면 세일을 해줬는데 그래서 만졌다 놨다 아자몰을 한번 뒤져보자 해가지고 아자몰을 딱 열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예쁜 원피스가요. 그게 우리 아자몰에 나온 가격이 그게 원래 가격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비쌌던 게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원단이 더 좋아. 옷은 특히 여성들 옷은 이 재단이 중요하잖아요. 그 비싼 브랜드들이 그 재단을 잘 하잖아요. 근데 너무 라인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45만 원짜리를 살려다가 아자몰 들어가서 7만 5천 원짜리 원피스를 두 개 산 거예요. 그걸 입고 갔더니 우리 행사 가면 로얄 클럽들 자리 있죠. 진한 로얄이 이래요. 오 이거 어디 브랜드야? 이거 너무 원피스 괜찮다. 이거 어디 거야? 아자몰. 아자몰. 아자몰에 이런 것도 나와? 여러분들 아자몰 이렇게 수시로 쇼핑해보면요. 득템 말고 천지예요. 10만 원만 하면 딱 멋쟁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요. 또 집에 있는 예쁜 스카프 하나 딱 들으면 또 다른 패션이 되잖아. 그렇게 자꾸만 나를 만들어 자꾸 남을 만들라 하니까 안 만들어지지. 나를 계속 만드세요. 머리 공부, 몸 공부 전부 다 나를 만들어라. 나를 만들면 쉽다. 나를 만드는 게 쉬워요. 나를 안 만드니까 어려운 거야. 예. 상대방이 나는 나를 몰라. 예.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다. 예. 그거를 경상도에서는 니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데. 네, 여러분들 잠 깨라고.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실력도 모르고 내 레벨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외적 자세가 어쩐지도 모르고 막 사람을 땡기려고 하니까 내가 자석에 힘이 작으니까 안 딸려오는 거예요. 내 자석에 힘만 딱 있으면요. 말만 하면 척 붙어. 그런 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 내가 이 자리에 내 자리를 반드시 비워놓지 않는다. 나는 100% 참석한다. 이분들이 모든 수혜자가 되는 거야. 아이고 그까지 왜 가? 이 날씨도 추운데. 그 사람들은 빨갛게 가지고 도로에 좀 세워놔야 돼. 춥기는 뭐가 추워요. 겨울이 없으면 안 되잖아. 겨울이 추운 거 당연하지 않아? 겨울이 추워야지 더우면 이 지구가 뒤집어진다니까. 겨울이 추워야지 세균이 다 죽어야 건강한 봄, 여름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예. 겨울에 땅이 깡깡거려야 세균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춥다 하면 안 돼. 너무 감사해야지. 아, 시원하다. 예. 근데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저는 자연의 약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몸이 늘 따뜻한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늘 에어컨 밑에 있으면요. 냉방병 너무 심각한데 문제는 이 몸이 자꾸만 이 원래의 체온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계절에 맞추지 않으면요. 여름엔 여러분들 땀나야 돼요. 에어컨 빵빵 틀면 안 돼요.
지구도 나빠지고 애터미 블루마리온 운동하는데 동참해 에어컨 쓰지 말아야 돼. 예. 그런데 이 따뜻했던 몸이 겨울이 되면요 좀 차갑게 몸을 좀 차갑게 해줘야지 이게 항산화가 돼요. 젊어져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도 눈이 온 양재천을 우리 동네 양재천을 제가 좀 두꺼운 추리닝 입고 겨울 추리닝 입고 좀 뛰었어요. 예, 다른 날 같으면 한 시간은 뛸 건데 오늘 또 강의가 있으니까 예, 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한 3, 40분 뛰었거든요. 차가운 양재천에서 뛰어보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예, 애터미 하지 말고 달리기만 할까 이렇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겨울에는요 차가운 데서 좀 여러분들이 이 나를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아요. 예. 그리고 잘 때는 등이나 발이 따뜻하게 주무시고 건강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거 좀 띄워주세요. 제 거. 예. 서로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아, 여기네요. 잠깐만 이제 저 시계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부자센터가 너무하다. 이 막판 몇 시입니까? 3시 10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스폰서님도 저를 생각해가지고 빨리 끝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토판매사를 가는데 내가 이번에 100만 해야 돼? 150 해야 돼? 이게 아니다. 평소에 만들어라. 평소에 만들어놔라. 그리고 설렁설렁 가셔야 돼요. 설렁설렁. 설렁설렁 가셔야 돼요. 설렁설렁. 네. 저는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직대 스폰서가 없어요. 그런데 7개월, 8개월 만에 완전한 오토가 됐어요. 그리고 2년, 5개월 만에 리더스클럽 플러스 1년 반 만에 거기서 플러스 1년 반에서 로얄클럽이 됐거든요. 국장 때 리더스클럽, 본부장 때 로얄클럽이 됐어요. 그리고 8개월 있다가 로얄마스터가 됐거든요. 근데 계속 해야지. 지금도요. 사람만 보면 아니 어디든 다 내 고객이잖아요. 어디든 내 고객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10만 포인트를 안 하면 안 돼가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던져놔. 그럼 나중에 거둘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단백질 플러스 뭐 대양 길이 초코볼 준 거 있었죠. 제가 해외 일정인가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소비자한테 물어볼 여가가 없어요. 대충 머릿속에 계산해 다섯 세트는 줄 데가 있더라고. 얼른 샀어요. 얼른 사놓고 일주일 동안 팔았어요. 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사놨어. 보낼게. 네. 친한 사람은 그러면 돼요. 그게 뭐야? 먹던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귀리에다가. 여러분들 귀리 꼭 드셔야 돼요. 신의 선물이에요. 귀리를 꼭 타서. 네. 그리고 먹다가 좀 과자가 먹고 싶을 때 새우과 먹지 말고 초코볼을 드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리하고 초코볼 주는데 이럴 때 빨리 사야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보내봐. 보내봐. 예.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플러스 원 PV업 할 때요. 아유 또 사라고가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나와 내 파트너의 PV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PV업 또 뭐지? 플러스 원 할 때 여러분들 무조건 5세트, 10세트씩 사야 돼요. 그러니까 와 많이 살아네. 로얄이라서 저렇게 많이 살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내 그만큼 줄 시장이 평소에 널려 있어야 된다. 아이 스폰서님 단백질이 있다니까요. 이러지 마. 나도 있는데 사요. 그러면 내가 조금 부담이 돼. 5세트 사놨어. 5세트 빨리 전달해야지. 그게 일이에요. 아니 그 정도 일도 안 하고 뭐 애터미에서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월 1억을 받겠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직장은 죽도록 다녀요. 40년, 50년도 다녀요. 자영업요. 돈 안 남는데도 죽게 살기로 해요. 제가 우리 동네 파리바게트를 보면 기가 차요. 돈을 몇 억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새벽에 6시 반 되면 문 열어요. 애터미 6시 반에 출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6시 반에 출근해요. 자기 사업도 아니잖아요. 체인점은 내 거 아니잖아. 그럼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뭐죠 중간 그것만 퍼센티지만 먹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시설 투자해야 되고 그 누구 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6시 반에 파리바게트가 열려 있어. 좀
그런 빵 안 먹어요. 예. 근데 그 냉동 밀가루, 뭐 수입 밀가루, 그 애터미 단백질 슬림바디 천지인데 그 아주 귀족 명품을 놔두고 수입 밀가루 빵을 사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점심도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 요새 비싸잖아요. 9천원, 만원 주고 조미료 들어간 거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는 야채들은 다 농약 친 거예요. 럭셔리한 애터미 제품으로 점심을 드시고 피부를 올리라니까. 우리 다 애터미 걸로 지금 저녁 식사 한 그릇씩 먹으면 이 피부에 어마어마하다니까. 맞잖아요. 나가서 막 손님 초대가 다섯 명, 돈도 없는데 막 밥 다 사고 막 스폰서는 안 사주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5만 원, 10만 원 쓰고는 이거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퍼내러 놓고 제품 퍼내러 놓고 먹이라니 같이 먹으라니까. 네, 그게 포인트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 애터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판매사를 가고 팀장을 가면서 내가 얼마 해야 되지? 나 못 가요, 못 가요. 카드 다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공짜 심리가 많은 거예요. 애터미 공짜 없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돈 벌고 내 노동이 끝나면 모든 게 스탑되는데도 죽기 살기로 하고 잘릴까 봐 벌벌 떨고 그렇게 하면서 애터미는 그냥 어찌 뭐 어찌 좀 스폰서가 뭐 주는 거 뭐 없나? 사람은 좀 안 내려주나? 다 각자 자기 사업을 내가 두 줄을 한다. 오죽하면 Back to my house 우리 뮤지컬 있죠. 본사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있잖아요. 왜 왔대요? 꿈 찾으러 왔대요. 오죽하면 본사가 그 뮤지컬을 나 오른쪽 왼쪽 다 소중해. 오죽했으면 그 말 했겠냐고. 나 그 처음에 그거 보니까 막 야 본사가 한이 맺혔다 한이 맺혔다 뮤지컬에다가 나 오른쪽 나 왼쪽 다 소중해. 그거 소중함을 모르는 분은요 꿈이 작거나 애터미 못 알아들었거나 돈 벌 의지가 약한 사람. 큰아들 작은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누가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하죠? 그런데 이게 어머니들 그런 말이 첫정이라는 게 있잖아. 첫정 그죠? 큰아들이 소중해야 돼요. 그래야 작은아들을 큰아들이 키워. 그리고 작은아들을 챙기잖아요. 둘이 사이가 나빠져요. 그죠? 저도 사남매 중에 맏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를 아들처럼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제 이름이 성옥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문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없던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어요. 성옥이라는 뜻은 네 동생들 셋을 잘 챙기라는 뜻이다 이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챙기고 있어요. 아니 이룰 성 구슬 옥인데 어디 동생을 잘 챙기라는 뜻이 없는데 할아버지한테 그걸 어릴 때 딱 듣고요. 지금까지 챙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차도 사주고 예 당연하다고 생각해. 누나니까.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소실적을 정말 키우고 싶다면 내 마음이 소실적에 많이 이렇게 쓸려 있으면요 안 돼요. 소실적이 안 커요. 대실적에 무지무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줄로 받는 수입 아니죠. 예, 네. 한 줄로 받는 내가 소실적에서 판매사 둘이 나와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어요. 두 개 갖고 되는 거예요? 네 개 갖고 되는 거예요? 네 개 갖고 이 두 개를 해주는 대실적을 업어줘야 돼. 예. 네. 소실적인 사람은 왕박수. 대실적인 사람은 이모티도 안 올려. 양심불량. 양심불량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실적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하니까 귀하게 하니까 이 돈이 내 소실적에서 올라와서 150만 올라와서 수당 받은 게 아니고 대실적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야 소실적을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스폰서 지금 맨 밑에 판매사 하나가 더 돼야 되는데 대실적 리더가 챙겨줍니다. 아, 이런 형제 라인에 돈 말을 줍니다. 그런 기운이 모여서 성공하는 거지 달리고 맨날 피부이나 찾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탑 시스템이 있다. 본사 시스템이 있다. 내가 다 참여한다. 나처럼 하면 되겠나? 나처럼 하면 내 맨날 그냥 시스템에 안 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탑 시스템이 돌아가고 어떻게 본사가 돌아가고 본사는 왜 오프라인을 강조하겠어요? 모여라.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모이는데 힘써라. 예. 모여야 돼. 계속 모여야 돼. 이게 운집, 운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팍 화산 폭발하는 건데 여기에 내가 오지 않고 지금도 유튜브 듣고 있고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혜택을 자기가 우리는 혜택을 탑 시스템은 다 줘요.
자기가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죽고 나서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근데 딱 죽고 나서 이제 영혼이, 영과 혼이 분리됐어요. 갔는데 결국은 내가 선택을 안 돼요. 딱 길이 있대요, 이렇게. 지옥, 천국,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섰을 때는 몰라.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것 때문에 탁 선택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대. 그 나는 그런 어떤 마음 근육을 우량하게 그리고 애터미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250만 포인트를 250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판매사 또 하라는 애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우리 스폰서가 1월 1일 차에는 나를 세일즈 마스터 유지하라고 하겠다. 또는 내가 유지해보자 할 때는 지금부터 여기서 어디서 매출이 나올 거고 여기서 오늘 이번 회차에 여기서 10만 포인트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요번에게 소개를 받자 어떻게 하자 후속을 하면서 250만 포인트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매출을 어디에서 뺄 것인가.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팀장을 유지해요. 또는 뉴 팀장을 봐요. 스폰서님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PV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 근데 아직 사업자는 없지만 요 사람은 사업할 것 같아요. 충분히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스폰서님 팀장 가시려면 조금 형제라인도 힘드시겠죠? 저는 그냥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파트너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파트너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파트너가 나오면 좋겠어요? 대답이 약하니. 이런 파트너가 없나? 예. 이런 파트너가 나오고 싶으면 내가 이런 스폰서의 파트너가 돼야 돼. 예. 마지막 순간까지 막 PV만 스폰서가 주는 건 일회성이에요. 예. 밑에서 파트너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밑에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라인에서 이걸 나를 꼭지점으로 보면 펼치면 평면도를 펼치면 내가 꼭지점에서 수평 조직이죠. 물론. 근데 나의 좌우에서 나오는 매출은 다음에 또 나오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곳에 부족할 수 있죠. 그때는 스폰서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스폰서도 이렇게 말하니까 또 스폰서는 안 해도 돼 나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쭉 모든 스폰서는 이 매출도 나의 매출이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하면 월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데 하다 보면 70이 맞을 때도 있겠죠. 300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가 되면 정말 제가 설명한 대로 오토가 되면 스폰서가 이번에 한 줄 잡아주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오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일의 양을 늘려라. 결국은 내가 팀장에서 국장에서 본부장 직급을 갈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의 범위, 일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채우지 않으면 못 가요. 일을 하셔야 돼요. 공짜 바라지만, 아니 직장 뒤지게 다니면서 애터미 와서는 갑자기 왜 애터미 돈이 안 되냐고 신랑 밥 차려주러 가면서 봐 돈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토 정도를 오리지널 나 왼쪽 오른쪽 다 만들어 갖고 가면 완벽한 성공자가 된다.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돼. 그죠? 얼마 줘요? 100만 원. 그 다음 금메달을 하나 더 따면 또 100만 원 준 줄 알았더니 70만 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되실 자신 있으신 분? 우리는 일단 나이가 안 돼. 나이가 안 돼.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보험회사 계시는 분이 200만 원을 10년 납을 한다거나 20년 납을 하면 10년을 거치하면 그때부터 200만 원을 준대. 그래서 보험회사 빌딩이 제일 높은 거예요. 강남에 가면. 이해되시죠? 매달 연금보험나 200씩 매달 20년 넣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넣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넣겠어요. 예. 그 돈인가요? 20년, 30년 후에, 그죠? 그런데 그렇게 넣어서 10년을 또 탁 묵혀놔. 그러면 200씩 준대. 말도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금보험을 그렇게 20년, 30년 지나야 200을 받는다. 이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애터미 오토 파면서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 그 다음에
15억 정도 건물이 있어야, 지금은 한 25억 정도 건물이 있어야 200만 원, 250만 원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200 받으려면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 노력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애터미. 한 1억은 넣지만, 그리고 내가 1억은 넣지만 일을 한다. 또 내가 나를 오늘 밤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종업원이라면, 내가 직원이라면 나처럼 애터미를 하고 있는 나에게 월급 얼마 정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고용했다면 한 200만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예. 어느 직장이, 아이고 우리 친정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애터미 못 가요. 어느 직장이 그렇게,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직장에서, 공직에서 오늘 월화수목금 출근하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오늘 출근 못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잘리죠. 그런데 애터미는요, 너무 프리해서 돈도 프리한 거예요. 너무 프리한 거예요. 뭐 자기 마음이야. 오늘 가기 싫으면 이유를 딱 대면 돼. 그래서 애터미가 빨리 돈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빨리 돈이 돼요. 시작해서 처음에 전력 질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전력 질주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처음에 할라. 아이고 7만 원 나왔는데 하고 7만 원치 일을 하니까 그 다음 달에는 빵이야. 안 늘어나요. 그걸 파트너가, 이 복제 원리는 무서운 거예요. 내 파트너는, 내 오른쪽 왼쪽 파트너는 안 본 걸 복제해요. 안 본 걸 복제해. 무섭지 않나요? 안 본 것도 복제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입이 안 된다고 뛰지 않았을 때, 내가 10만 원, 20만 원 들어올 때 월천댁처럼 뛰어버리라. 그래야 월천이 빨리 돼버리지.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어요. 예. 새벽 센터를, 조그만한 센터를, 스폰서님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조그만한 센터를 강남에 차렸더니 뭐 일이 끝이 없더라고. 자꾸 주문 들어오고 뭐하고 좌우라인 파트너들 맞춰주고. 제가 팀장을 갈 때요, 판매사 둘둘이잖아요. 판매사 세 분이 컴퓨터를 매출을 넣을 줄 몰라. 그걸 다 넣어야 돼. 매일매일 직급 안 갈 때도 다 맞춰야 돼. 그러고 딱 끝나면요, 새벽 3시가 됐어요. 새벽 2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옷도 빨리 됐어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아요? 난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도 일을 보고 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이 없어, 내일 갈 데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일을 계속 내가 만들어내야지. 왜 갈 데가 없냐고, 갈 데가 없냐. 그럼 밥을 굶어야지. 굶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드는 결의 결단 하셔야 되고, 인생 시나리오 꼭 쓰셔야 되고요. 명단 작성을 하라면 인맥이 없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는 애터미 못 알아들은. 인맥이 왜 없어요? 지하철 한 칸 먹으면 임페리얼 가. 지하철 출근 시간에 한 양. 그것만 와도 임페리얼 갈 수 있어. 지하철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 피부가 좋으시네. 네. 화장품 뭐 쓰세요? 네. 너무 정장 입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도 아니면 그만이고. 네. 근데 말을 하다가, 뭐, 총장님이 그렇게 해버려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의 양은 지금 축적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양은 이 우주에 축적이 되고 있다. 누적이 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대단한 사람이 딱 왔을 때 바로 딱 땡길 수 있다. 계속 연습하세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오늘 만난 사람 4만 원 언제지? 이 걱정하지 마라. 실전은 연습처럼 해봐요. 그래, 더 잘 따라와. 하면 당신 복이고, 안 하는 것도 당신 복이야.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명단 없으면은 콜드 컨택 갈 때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 중상류층 다 남아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몽골 갈 때 비행기에서요, 비상구 쪽에 그 마일리지 좀 더 주고 이렇게 넓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너무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긴 멋진 남자가, 그 저기 승무원이 잠깐 쉬는 시간에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건 나도 어벙해지더라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할까 말까 나는 파트너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고 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있으면 몽골은요 딱 약간 졸고 나면 도착하거든요. 3시간 반? 4시간? 근데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안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명함을 딱 꺼내가지고 주면서 얘기를 걸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화장품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 매너 엄청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명함 주고 소통하고. 예. 찾아오면 니복. 안 찾아와도 니복이지만 나는 계속 나는 습관을 들이고 트레이닝해서 어느 순간에 복 많은 사람이 내 라인에 딱 들어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예. 전철에서 맨날 말하라 하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막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도전하면서 모든 행위들은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청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업설명뿐만 아니라 STP는 미국 자료에 보면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Show the plan, show the product, solve the problem. 문제 해결 능력. 오늘 이 사람을 후속하러 갔더니 조금 트러블이 일어났어. 그런 해결 능력도 내가 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요. 치매 예병에도 특효. 죽을 때까지 공부하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명문대 학생들에게 조사했어요. 엄마 아빠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 이 자료 본 적 있으세요? 몇 살까지 살면 좋겠대요? 64세. 명문대 아들들을 엄마가 명문대 보내느라고 밤잠을 설치고 키워놨더니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4세였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괘씸하더라고. 근데 왜 그랬겠어요? 64세가 넘으면 자기 몫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엄마는 엄마 몫만, 엄마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아. 네, 왜?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 교육도 잘못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마지막 효도하는 세대, 첫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죽을 때까지 돈 있어야 돼. 절대 아들 주지 마세요, 코드.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네. 아들 둘이 있으면 눈 감기 1분 전에 너 갖고 가 이렇게 딱 정해버려야 돼. 마음에 드는 아들. 저는 하나뿐이라서 좀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서 도태되지 않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업 설명하고 스폰서와 함께 어떤 후속하면서 문제 해결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후속 관리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담 복제.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들, 스폰서들과 성공할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된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예요. 내 바로 위에 있는 잘 안 온 사람하고 말하면 안 가도 된다. 꼭 가야 되나. 이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 제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내가 맨날 들었던 얘기 같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배운다. 반드시 내가 업데이트 된다. 상담을 자주 매일 하면 더 좋고 인생 시나리오도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팀과 함께 쓰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 내가 처음부터 결의결단 꿈 목표 설정부터 모든 지금까지 했던 모든 STP 후속 관리까지 모든 것들을 상담까지 내가 했던 그대로를 복제한다. 나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같은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다. 예. 모두 다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 같은 파트너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스폰서 파트너에게 불평불만이 있으면, 아, 나는 아직 돈 벌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자가 진단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네, 멋있죠? 예, 미국의 집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는 제가 제 버킷리스트에 여기는 아들이 살고요. 여기는 제가 살려고 해요. 네. 여기서 나오면 요트 선착장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제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미국에 실제로 집이 있는데 이렇게 강가에 있진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런 데 가서 살면서 또 엄마가 1년 내내 있으면 귀찮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3개월, 4개월은 미국에 살고 또 3, 4개월은 한국에 살고 또 몇 개월은 호주에 살고 예,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일생 동안 내가 태어난 집에 살지 않아요. 그 아파트에 맨날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트를 닭장으로 봤어요. 닭장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넓은 저택에 살 수 있죠. 땅도. 그런데 이제는 하우스 쉐어링의 시대로 가요. 집을 쉐어링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우리 팀이 한 20명 딱 우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 거기다가 저기 일정을 넣는 거예요. 나 6월부터 8월까지 시드니에 우리 누구누구 로얄 마타님 시드니 하우스에서 나 여기 예약 호텔처럼 예약해서 하우스 쉐어링으로 1년 내내 세계를 돌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돈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애터미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더니 아리까리한 미국 파트너가 이랬어요. 나 거기 좀 넣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애터미해라 이렇게 했죠. 예, 애터미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하우스쉐어링 얘기를 했더니 나 거기 공 넣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로얄이 넘어야 넣어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 애터미는요 다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않아요. 다 돼요. 단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늦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 나 돈 없어도 되고 뭐 돈 없어도 된다는 말이 가장 거짓말이에요. 돈 필요 없으면 돈 필요한 사람 너무 많잖아. 많이 줘야지. 많이 줘야지. 저도 컴패션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후원도 예전부터 조금 했었는데 그것도 늘려가고 애터미하면서 컴패션 후원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8세가 되면 독립하는 그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이지 18살이 500만 원 들고 거리로 내몰아 버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그 인구도 작은데 빨리 후손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 나는 한 명씩 결연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주고 집 사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자식처럼 키울 사람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명 할 것인가 난 지금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왜 필요 없어요? 그죠?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요 지금 아들도 자립을 했고 아들 하나뿐인데 미국에서 자립했고 저보고 돈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많이 벌어서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멋진 집도 지어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탑 가족들이 모두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